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묻는 말은 나는 행복한가? 더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이대로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찾아 헤매느라 정작 자신이 행복한지도 모르고 엄한 데를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행복은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하고 울게 만들기도 하는 아주 짓궂은 놈임에는 분명한 듯 싶습니다. 같은 땅,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는 조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이 추상적인 행복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개나 갖고 있을지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행복 또한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휴,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두 똑같은 것에,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순간에 행복을 느낀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서로만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을 해댔을 것이며 그래서 얼마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행복의 공통된 기준이라면 첫 번째가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하고 두 번째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은 또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집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뭐 질병 없는 인생을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첫 손가락에 꼽는다면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행복이란 것에는 이런 상대적 의미와 기준들 그리고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4월에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자고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0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응답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 항목은 모두 고르게 10등을 차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봉사활동이 권장되는 이유는 바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0.1%만이 행복의 조건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엔 9위여야 하지만 두 개의 공동 8위가 있기 때문에 9위 건너뛰고 곧바로 8위로 건너갑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8위.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국내외 수많은 연구조사에서도 종교생활이 행복과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종교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얻기도 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큰 버팀목을 얻게 됩니다. 더구나 사찰이나 교회, 성당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더 넓혀갈 수도 있고 노년기에 흔히 올 수 있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요정부터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0.9%만이 종교생활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종교 활동에 심취해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결과가 못내 아쉽겠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8위, 공동 8위입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전체 응답자의 0.9%만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 응답 비율은 들으셨다시피 1%에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사 연구진은 이타적인 행위가 행복 조건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복의 경험이 개인적인 특정한 경험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비합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7위.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하는 것. 배움과 자기 개발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3.7%였습니다. 이번 설문은 응답자들을 소득 순위에 따라 5단계로, 5종류로 나눠서 설문을 실시했는데 배움과 자기 개발을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정비례에서 높아지다가 최상위 소득계층에 가서는 최하위 소득계층과 비슷한 0.1%의 응답률을 보이게 됩니다. 최하위 소득계층에서는 1.8%만이 나왔습니다. 경제력이 낮으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낮고 경제력이 높으면 배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까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6위.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전체 응답자의 6.5%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야 뭐 다들 한결같죠. 다만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삼가하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5위.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마음 맞는 사람과 넉넉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아마도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갖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와 만나 모르는 분야를 경험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오디오와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있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또 저를 찾아오게 된다면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아참, 전체 응답자의 7.6%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4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행복이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살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전체 응답자의 10.4%가 이번 항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으니까 인생 후반전에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에 도전해 보신다면 행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3위. 돈과 명성을 얻는 것. 뭐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사람들이 꽤나 되는 것에 비해 행복의 조건으로 응답자의 12.7%만이 돈과 명성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뭐 재벌처럼 돈이 많을 필요까지 없지만 그래도 행복에 있어서 경제력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뭐 왈가벌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명성까지 얻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과 명성 두 개 다 움켜쥐고 싶으십니까?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2위. 건강하게 사는 것. 응답자의 26.3%가 건강을 행복의 조건으로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아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말하면 입만 아프죠. 근데 문제는 몸을 막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 두두두두두두둥.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 1위입니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자는 말씀을 드리면 반감을 넘어 적대감까지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영상을 내리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댓글 시작을 나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시작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모두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자는 말에 그렇게 화들짝 들고 일어설 수가 없죠. 응답자의 31%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꼽았는데 그럼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첫째 조건이 자신에게는 비어있으니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지 생각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친숙한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인 배우자의 관계가 공백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친구로서 메꿀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없으면 연인으로 메꿀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가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그 행복을 메꿔야죠.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방치하지 말고 당연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들 중 몇 개를 갖고 계시고 또 그 순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무시할 게 못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은 또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뭔지 또 좀 더 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행복에 겨운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